안녕하세요. 코코넛 캠핑카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자, 여기 지금 차에 대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톤 칸 스포츠 와일드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4륜구동하고 그다음에 파워리프 패키지 고정층 사이드스텝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금액은 차량가 포함해서 7,964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에 내부도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아, 안에는 그냥 넓고 그냥 좋네요. 네, 저희가 이제 2열까지 벙커로 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요. 네, 예. 좌우 폭이 195cm 정도 되고요. 아, 깊이는 2m가 넘습니다. 지금 상당히 넓은데 성인 4분 정도 쉴 수 있는 사이즈고요. 예. 이렇게 보면 그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예. 4분 정도. 아, 4분 정도 누울 수가 있겠네요. 와. 자, 엄청나게 넓은 예. 침상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지금 여기 온열 기능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아, 동계차 박시에 좋을 것 같네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닥 난방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아, 바닥 난방까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 FRP라서 통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히터가 5kg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가장 약하게 틀어놓으셔도 안에서 더워서 못 주무실 정도로 이 단열이 잘 되고요. 자, 여름에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에어컨도 장착돼 있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에어컨, 에어컨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어컨이 있고 그러면 전기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인산철 310암페어가 들어있고요. 아, 인산철 310. 태양광 370와트가 들어있고요. 이제 옵션으로 하나씩 더 넣으셔서 한 620와트 정도로. 그렇죠. 620암페어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기는 많이 들어갈수록 좋죠. 네네네. 자, 여기는 수납장이고. 네, 이제 상부장. 네. 네. 양쪽으로 이제 편하게 있고. 네. 양쪽으로 있고. 이제 이건 이제 28인치 TV도 볼 수 있게 TV이고요. 놓고.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아래도 지금 아래도 침상으로 예. 내리시고 꽂으시면 뭐 여기서도 한 분. 성인 한 분은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진짜 최대 다섯 분까지 이제 주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다섯 분까지 주무시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 테이블도 이제 저희가 가변형으로 변경이 돼요. 아, 가변형으로 지금 위아래만 돌아가는데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테이블로 변경이 되고요. 다용도로 네네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샤워장이구나. 네. 아, 자, 여기 변기는 지금 일체형인가요? 고정식 변기입니다. 아, 고정식 변기고 샤워도 같이 할 수 있게 네네. 아주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인덕션이 있네요. 네, 인덕션 1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C 냉장고, 냉동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들어있고 네. 이제 위아래 수납공간 그리고 이제 싱크대 여기 이제 청수통 한 몇 리터 정도 200리터 들어가 있어요. 아, 200리터 들어가고요. 네, 네. 그 정도면 해도 뭐 충분히 쓰죠. 그다음에 이제 어닝 전동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동 어닝으로 네, 전동 네. 수동 겸용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전동 어닝 네. 맥스팬 천장에 있고 등박스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불 켤 수 있는 게 네네 네. 네. 아, 여기에 지금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또 컨트롤 박스에도 네. 또, 다 같이 지금 네. 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네, 전기를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침상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아주 넓은 이제, 공간이.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주행 중에. 네. 이게 넥스턴 칸이 5인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섯 분이 또 이동할 때도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넓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닥도 전부 다. 바닥에도 보면 이제 이쪽도 이제 저 밖에 외부 수납함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아. 여기서 물건을 또 밖에서도 넣고 이 안에서도 꺼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220V 린나이 온수기가 들어가 있고요. 온수기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컨트롤 있고 이제 청수 게이지 있고 콘센트 소켓들이 있고 이제 청수 게이지. 무시동 히터는 이제 여기 하나인가요? 네, 하나인데 5kg 용량이 저희가 5kg짜리라서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약하게 틀어도 따뜻하게. 주무실 때 문을 좀 열어놓고 주무셔야 돼요. 아. 더워서. 예예예. 예, 예, 예. 네. 네, 외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자전거 위에다 500리터짜리 500리터짜리 지금 이 울트라 박스를 설치해 놓은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외부 그 수납장이 또 있겠죠? 네, 네. 네. 여기서 10m로 가면은 외부에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해서 네. 이걸 이제 이번 신형 나오는 거에서는 사이즈를 좀 더 키웠습니다. 아. 수납함을 더 넓게 저 안쪽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낚싯대 긴 것도 다 안으로 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상당히 깊어요. 예, 이제 네. 이거 조금 더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주유구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청수. 아, 여기가 청수통 있고.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여기 5인이 편하게 여행 가서 한 가족이 네네. 아니면 친구들끼리 낚시를 가도 좋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지침도 이렇게 네네.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